저기 박현민 당연히 행정관은 이번 기회에 진짜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과거 요즘 사례를 보면은 야당에서 보면 정의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성 단체까지 물러나라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물러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김기정 안보실 2차장 여성 단체가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 그런 제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겠다, 재윤경 의원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더 이상 소위 뭐 방어할 세력도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탁현민 행정관이 얼마 전에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거로 이제 논란이 돼서 이제 물러나라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엔 내용을 봐도 저도 지금 깜짝 놀랄 수준이고, 이건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그 표현을 뭐 다 옮기기도 아까 나왔습니다. 옮기기도 그랬는데 고1 때 뭐 성관계 뭐 이런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거는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거는 당연히 지금 즉각적으로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사퇴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경질을 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 그랬는데 진짜 자유로운 이런 자리로 가셔야지. 아, 자유롭게. 청와대, 자유로운 그런 위치로 가야지 청와대에 있으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문화에는 분명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류가 있는 거죠. A급, B급 이런 식으로 다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위치와 또 맞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속한 문화를 이제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마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화를 만드는 사람과 포르노를 만드는 사람을 동급으로 두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저런 식의 금기를 깨는 어떤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저 발언이 여성들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을 만약에 공직에 쓴다면 그 정권 자체의 성질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당연히 저렇게 성명 발표하는 거 맞고, 아까 김강덕 부장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또 그 국민의당 김희중 대변인인가요? 말했듯이 저분은 자유롭게 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저분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역할, 그리고 금기를 깨는 역할을 가는 게 맞고, 굳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한쪽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탁현민 행정관 스스로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출중한 뉴스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게 논란이 참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자사고 연합이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교육 문제 참으로 어려운 대목인데 오늘 이 얘기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자사고 연합 회장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자사고 폐지 취지는 독재적인 발상일 뿐 사회적 합의를 가진 바 없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저희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게 말씀하시는 평등 아닌가요? 본인들은 하시고 저희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자사고 연합 회장과 학부모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학부모의 표현 중에 본인들은 해놓고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름 아닌 조희연, 광누연, 조국, 김진표 이 네 분의 자녀들의 학교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이제 폐지돼야 하는 입장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표현한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이 외고를 졸업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아들도 외고를 졸업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분야를 바꿔서 이공계로 진학을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05년 교육부총리 시절에 외고 폐지를 주장했는데 그런데 딸은 대원외고를 졸업했다. 이 교육에서 내로남불이다. 자기들은 보내놓고 왜 우리 애들은 안 되냐라는
목소리가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수석이 7년 전에 쓴 책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7년 전 쓴 조국 수석의 책에는 이런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외고생이 대학에 갈 때 자신이 택한 어문 전국으로 진학하도록 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외고 나왔는데 이공계로 가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조국 수석의 딸은 알고 보니까 외고를 나와서 이공계 대학으로 가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왔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이 결이 두 가지인데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라고 이건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이에요. 저도 제 큰 녀석은 이제 자사고를 보냈어요. 물론 이제 썩 성적이 좋지 못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조국 수석이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몇 가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했던 것들도 과거에 했던 칼럼이나 지금의 또 입장들이 또 내놓으라는 게 대표적인 변형이 됐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 이야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나 이재정 교육감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이 진보 진영의 교육감님들이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저분들이 자사고 폐지를 한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또 교육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자사고 폐지를 내건 그분들의 첫 번째 최대의 원칙은 뭐였냐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공교육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전자에서 자사고라는 것들을 폐지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자사고 폐지라고 하는 이 부분만 지금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공교육이 정상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일반고나 공교육은 황폐화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황폐화된 것은 자사고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사고를 없앤다고 공교육이 황폐화된 게 다시 정상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보진영 교육감께서 하시는 내용들을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본다면 예. 공교육과 일반고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자사고라고 하는 수월성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성과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교육이라든지 자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억압한다고 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교조라고 하는 또 교육의 평등 자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교조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반고가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의 평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향평준화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입니다. 김원석 부장님.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아들 혹은 내 딸이 그때 외고와 자사고를 졸업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외고나 자사고를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못하란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외고 자사고를 다니는 혹은 진학을 준비해왔던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차원이란 말이죠.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부모 입장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진짜 그 이 교육 정책의 수시로 바뀌는 거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저는 요 논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자사고 외고 폐지 주장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책이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소위 말해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윙 폴리시가 되는 거죠. 그네처럼 왔다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면 피해보는 거는 결국엔 학생과 학부모가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거를 위반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데다 보내놓고 혜택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또 자기들은 또 이런 걸 소위 선거 때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다 보내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진정성을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하고 이 그네 같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네처럼 바뀌는 정책 이게 진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는 참 집필 활동도 많이 하셨고 칼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직자의 위장전임에 대해서도 호되게 비판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책 중에서 또 이 외고 나와서 계열을 바꿔선 안 된다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또 왜 하필 따님께서는 뭐 자식 문제는 뭐 부모의 뜻대로 안 됩니다만 하필 그것까지 진짜 이 전공을 바꿔서 하면 안 된다까지 한 것도 어기고 그 전에 보면은 또 음주운전은 외국에서는 뭐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갑자기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으면 진정성이 없이 보이는 거죠. 조국 수석이랑 서울대 동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목소리가 모인다.